민수기 7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지경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과 소 열두이니 족장 둘에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에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지금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지김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지김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케 하였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성소의 지김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나의 이름을 말하던 나의 족장들이 나의 공원을 열어 예물을 가진다가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산에 봉헌을 메우를 드리겠습니다 하셨다가 아멘. 7장은 처음에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나오죠.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뭡니까? 성막을 봉헌할 때그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 될 때나 레위인이 이제 사역을 할때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이걸 관유한다. 이렇게 관유. 그래서 사람도 구별하여 따로 쓰지만 그 성막에 쓰는 그 도구들도 기름을 발라서 구별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고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드리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봉헌식을 올렸을 때그 성막에 있는 그 모든 기물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에도 바른 것이고 상 위에 있는 그릇들, 촛대,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다음에 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름을 바른다.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그것을 기름을 바르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기구들이에요. 일반적인 기구지만 그 기구를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사람들도 일반적인 사람이었지만 그가 특별히 기름을 부음 받았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을 화기하게 구별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그러면 신약시대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다음에도 우리 주님이 청소년 시기와 청년 시기를 거쳤을 때까지는 이제 또 있다가 이제 서른 살이 돼서 우리 주님께서 정식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우리 공생애라 그러거든요. 그걸 공생애가 될때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그 사역들에는 기름,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인침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별되어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어떤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는 그냥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진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게 뭔지도 몰라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묻는 게 뭐냐면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무슨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뭔가를 짜릿하게 받아내리는 것을 보편적으로 한국 교인들은 그걸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막 소리를 질러대고 방언을 하고 심지어는 쓰러지고 거품도 물고 이런 걸 성령 충만하는데 그것은
그것은 회귀한, 회귀한, 회귀한 충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차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마귀 충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막 뜨겁게, 짜릿하게, 뭔가 전류가 내 몸에 흐르듯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차마 마귀 충만이라 말을 못하겠는데요. 성령 충만은 그런 요상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따 가보십시오. 11절을 가보세요. 11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에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습니다. 봉헌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하루에 한 사람씩 드리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깨끗함의 하나님. 반듯함의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은 정리정돈의 하나님이고 질서와 규칙과 규율을 지키시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들어요. 집회 가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머리 흔들어 대싸고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아다다다 그래대고 뭐 그게 어디 뭡니까?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예,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럴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차마 마귀의 충만함이라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은 뭐냐? 그 말씀의 지배를 당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 충만이에요. 머리와 머릿속에 말씀이 가득 담겨 있어서 그 말씀이 내가 죄를 지려고 할 때마다 천둥처럼 죄를 짓지 말거라 라는 소리를 내는. 그럼 내가 죄 앞에서 주춤거리고 죄 근방에도 가고 싶지 않냐고 그런 걸로 가득 담겨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말씀 충만한 사람은 샤프하고 절제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걸 알아야 돼. 인생관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 말씀을 들여대면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인생관을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한 사람. 그렇죠? 네, 우리 여러분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 따로 구별되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로 쓰임 받았다. 이런 분들은 완전히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충만해 있어야 되죠. 걸어다니는 옛날에 그런 이체는 걸어다니는 사전이야. 다 알아. 이렇게 말하듯이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죄는 걸어다니는 성경이야. 정도 나와야죠. 걸어다니는 이 고집불통이란 게 아니고 걸어다니는 성경이야. 걸어다니는 교리야. 걸어다니는 진리야.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들어야 그가 성령 충만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2절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조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이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이 조그맣게 글자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었죠? 글자를 보면 조그맣게 나왔어요. 장소가 부족해서 조그맣게 썼을까요? 제 말씀드렸는데 또 잊었을 거예요. 한 6, 7개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혼미한 상태에서 들었기 때문에 또 잊었을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그 버전 중에 어떤 것은 나오고 어떤 것은 안 나왔을 때는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를 써요. 조그맣게. 어떤 버전에는 글씨가 있고 예물이라는 글씨가 있고 어떤 버전에는 예물이라는 글씨가 없을 때 조그맣게 쓰고 때로는 가로치기가 나옵니다. 가로치기가. 성경은 가로가 나와요. 왜 가로가 나올까요? 이것은 버전에는 없어요. 논리적 흐름에 예, 성경 사전학자들이 논리적 흐름에는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원문에는 없지만 논리적 흐름에는 이 글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로를 친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 이럴 때 뭐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족장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장이 뭐죠?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이죠. 열두 족장이죠.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 즉 족장들이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 성전을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기예요. 그냥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거기다 다 이제 기름칠을 하는 거죠. 구별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각 지파들로 족장들에게 이 큰 일을 감당시킵니다. 그리고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이 예배당을 지을 때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과 여러 권사님들은 자기들의 분량을 해야 돼요. 분량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족장들에게 그 성막 예식을 할 때는 그냥 나오지 말고 너희들 지파에 알맞는 예물을 들고 나오라 이 말입니다. 예물을 들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예물을 드렸으니 그래서 저희 이 교회 지을 때도 우리 그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지어낸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4층 질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4층을 완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그때 같이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들 힘 나는 데까지. 3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와 수레 여섯과 수어 열둘이니 족장들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을 장막 앞에 드리죠. 여기서 보면요. 그 드린 예물은 요즘 말하면 별거 아니에요. 수레 총 몇 개입니까? 여섯 개. 수레 여섯과 소 열둘.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그 당시 소가 얼마나 비싼지 알겠죠. 한 지파에서 성막 봉헌식 때 그 가져오는 그 예물이 뭡니까? 수레 여섯 개와 소 열두 마리. 그러니까 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소고기 마음 먹고 먹는 건 진짜 하나님 축복이에요. 옛날에는 죽을 때까지 소 입도 못 대고 그런 것이죠. 그 뭡니까?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소고기 그래서 가득 담 미역국 먹어보셨나요? 미역국 엄청 맛있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소고기국, 미역국 이런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걔네들은 안 먹어요. 그런 거. 왜? 우리는 소를 많이 먹을 수 없으니까 조상들이 국을 끓여서 먹는 거예요. 소는 얼마 없고. 그래서 소고기국 있고 그래서 미역국에 소고기가 듬뿍듬뿍 들어가는 거지. 소고기 많으면 국 안 끓여 곧바로 소고기를 먹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고기국이 그래도 그게 맛있잖아요. 소고기국과 소미역국 이런 것들이 발달된 이유는 우리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이 소고기를 많이 못 먹어서 국이라도 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게 소고기가 많으면 그런 걸 굳이 만들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소고기국이 발달된 것은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음 놓고 소고기를 못 먹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도 돌이켜보면 저희 그 고등학교 제가 2학년 때인데요. 그때 우리 교회가 저는 이제 그때는 아버님이 시골에 계셨고 저는 서울에 좀 큰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한 1200명 되는 1200명 되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선생님이었어요. 그 당시 8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 당시에 11조 제일 많이 얼마를 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1조를 제일 많이 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고등학교 아이가 우리 반 아이들이 10명이었거든요. 그때는 고등부 2학년이 A반, B반, C반, D반까지 있어가지고 우리 반만 10명. 얘네를 데리고 회식을 갔습니다. 어디를 갔냐? 가든을 갔습니다. 가든. 가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딱 들어가는데 촌놈이 딱 들어가는데 아니 무슨 식당 앞에 잔디밭이 깔려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고기라고 줬는데 먹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지금 생각하니까 한우예요. 한우. 80년대 중반에 그분이 우리 다 마음 놓고 우리 먹고 너무 좋아서 고등학생 아줌마 1인분 추가 삼겹살 먹듯이 뭣도 모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중에 나올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표를 봤습니다. 20만원 딱 꺼내서 80년 중반에 뭐 지금 20만원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중반에 20만원 딱 꺼내갔어요. 그런데 처음 알았어요. 아 하얀색 돈도 있구나. 여러분 80년 중반만 해도 소고기 마음대로 못 먹었잖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처음 먹어봤다니까. 제가 아무리 그래도 처음 먹어봤다니까. 이 왜 고기가 남다르게 맛있네.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고기랑 지금까지 먹었던 건 치킨하고 삼겹살밖에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먹은 고기랑 좀 다르게 맛있네.
이름 대표 얼마나 부끄러워요. 10명의 그 큰 등치 남자들이 이름을 주고 이름을 주고 계속 그러는데 우리는 뭣도 몰랐죠. 그게 순순히 마음 놓고 먹으라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여기서 봐봐요. 시간이 과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수 한 마리가 엄청나게 비쌌던 거예요. 그 소를 그 족장들이 예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그 족장들이. 그러니까 예, 여기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 생각도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술의 여섯과 소 열둘이니 족장들이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들은 장막 앞에 왔어요. 그럼 뭡니까? 족장 하나가 수레를 하나 하든지 족장 하나가 소 한 마리 하든지 그러니까 수레도 엄청나게 엄청난 수레였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요? 왜 엄청난 수레냐 그러면 이 밑에 보면은 뭡니까? 7절 말씀 보면은 게르손 자손들에게 그 직임대로 수레 뭡니까? 둘과 소 넷이죠. 그다음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넷과 소 여덟이죠. 그러니까 수레 네 개에 수레 네 개에다가 무라리 자손은 그 성막의 모든 나무 뼈대 있죠. 그거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뼈대를 네 대에다가 칠 정도니까 수레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또 수레 두 대에 그 천막 텐트 있잖아요. 그걸 다 실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수레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것을 소 두 마리가 끌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기 힘에 닿는 대로 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래 예물을 드릴 때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원하는 만큼 드리는 건데 이렇게 사역의 앞에 있을 때는 그 예물을 일정하게 딱 지시를 합니다. 너희들 술에 너는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때로는 이제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선출된 다음에 그들이 모여 앉아서 야, 우리 이렇게 선출되었으니까 원래 이제 안수집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의 재정과 교회의 행정을 돌보는 일을 안수집사.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안수집사를 또 뽑을 때 이야기할 텐데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왔던 미국에서 안수 집사를 받고 온 한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미국에서의 안수 집사는 어떤 개념이냐? 우리하고 좀 개념이 틀려요. 미국에서 안수 집사는 자기 직장을 휴직을 하고 하는 거예요. 휴직을 하고 교회의 일꾼처럼 매일 교회 휴직을 안 하더라도 매일 교회를 나와서 수도가 어떻게 됐느냐? 청소가 어떻게 됐냐? 살피면서 어디가 부족한가? 왜 천장이 물이 새네? 그럼 이거 돈이 얼마나 되겠네? 그러면 그 돈을 또 사람한테 말해서 각출해가지고 그걸 수리하고 이런 게 안수집사예요. 교회 재반을 돌보는. 그래서 안수집사는 한 3년 하면은 이제 그만 못하겠는데요. 그래요. 1년 하고도 힘들고요. 그거 진짜 열심히 안수집사 하려고 휴직을 해야 되는데 휴직을 못하더라도 매번 교회에서 체크하고 뭐 이제 잔디가 자라면 이 잔디를 깎아야 되니까 이건 이남 정도한테 좀 지켜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 재방 관리를 하는 게 안수집사예요. 그게 교회의 직인 직원처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그 청교도 미국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청교도교회는 동네가 이제 만약에 조그맣잖아요. 조그마하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안수집사가 되면은 그 동네는 거의 대부분 뭐가 돼? 다 교회를 다니니까. 또 교회가 몇 개 있더라도 거의 다 다른 교회를 다녀도 다 교회를 다니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제일교회 안수집사가 됐다.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이번에 안수집사 됐다면서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잔치예요. 안수집사 나오는 게. 아유 1년 동안 더 고생하시겠네요. 좀 우리 교회 잘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안수집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직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 장로는 뭐 하는 것이냐? 장로는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 어디가 물이 새냐, 뭐 어디가 뭐 밥이 없냐 이런 걸 살피는 게 아니라 장로는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그 교구의 사람들 영적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신방을 가지고 요즘 집사님 왜 이렇게 요즘에는 기도가 줄어들었습니까? 또 갔는데 어떤 집사는 그냥 하고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도대체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찾아가서 목사님 설교를 왜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는지를 설명해주고 대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을 목사님 말씀에 이해시키도록 하는 것이 장로님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는요, 두 직분은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라 장로는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돌보는 것이고 집사는, 안수집사는 교회의 재반을 살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저히 나는 그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대화해가지고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내가 잘 못 돌보겠다. 그러면 아유 나 장로 안 하고 안수집사 할게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안수집사 위에 장로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개념은 안수집사와 장로가 동등한 개념이에요. 여기는 행정, 재반, 여기는 영적 상태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나는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을 말씀으로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장로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돌아보면서 다 살피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안수집사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굳이 이걸 동등하게 막 이렇게 계약하고 혁명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예물을 드리면서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예물을 드리면서 할까 하는데 만약에 안수집사가 뽑힐 때 우리가 안수집사가 됐으니 우리가 장로가 됐으니 우리가 교회에 좀 헌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럼 우리가 1인당 한 300씩 합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을 한국교회에서는 꼭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것들을 갖고 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 그들은 교회의 무엇을 돌보니까? 재정과 행정과 기구들을 돌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각자 예물을 좀 드리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지정해 주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무슨 뭐 민주화 운동하는 것처럼 이러면 되느냐? 무슨 성직을 사고파? 무슨 성직을 사고파입니까? 성직을 사고파는 것은요 중세 교황 때 하는 거예요. 중세 교황 때. 그때는 성직을 하나 사면 뭐가 되느냐? 그 지역에 이게 되는 게 성직자였어요. 즉 그 지역이 만약에 삼성리에 교회 사제의 교구장이 있다. 그때부터는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 사제한테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성직 매매는 뭐냐? 성직 매매는 뭐냐? 요즘 말하면 돈 주고 시장 사는 거예요. 권력직을. 그게 아니고 이런 의식을 통해서 즉 그 뭡니까 족장들이나 두령들이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성막에다가 수레 하나를 기증한다든지 소를 한 마리 기증해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것들을 그렇게 나쁘다고 난리를 치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어떤 분들이 이러게 있어요. 어휴 교회가 재정이 좀 부족하네. 네 그럼 이번에 장로를 세워야 돼. 그건 사악한 생각이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교회 일꾼이 됐을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바칠 텐데 그냥 우리가 그런 힘을 합쳐서 하나씩 나눠서 바칩시다. 이것은 비난한 성분적이죠.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세속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말란 말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비판하지 말고 그런 식의 개혁이 아니라 개혁은 참된 개혁은 뭡니까? 내 안에 죄를 뽑아버리는 개혁이 참된 개혁이죠. 자 봅시다. 그래서 3절에 3절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 족장들의 둘에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렇죠. 장막 앞에 드렸어요. 하나씩 해가지고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를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공사에 쓰게 할지라. 어떻습니까? 그것을 레위인에게 주면 레위인들은 그걸 모아다가 어때요? 회당에 알맞게 쓰라 이 말입니다. 회당에. 자, 6절에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 그 직임대로 소 둘과 소 넷을 주고 그럼 그걸 받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회막이 가장 잘 돌아갈 수 있는 방식대로 그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제 분배를 하는 거예요. 분배를. 게르손 자손은 천막을 움직이니까 예, 수레 두 개면 되고 소 네 마리면 된다. 무라리 자손들은 나무나 아주 받침대 무거운 걸 하니까 예, 수레 네 마리와 소 여덟 마리 합니다. 이렇게 예, 직임을 나눠주는 겁니다. 8절에 무라리 자손들에게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해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뭐합니까? 주지 않았으니 그들은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외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람들은 그것을 맞춰나가는 것이죠. 맞죠. 현대교회는 세속적 관점의 정의로움이 너무 넘쳐나요.
세속적 관점에. 어떤 교회도 보니까 참 우리 교회는 예, 교인들 직분 세울 때 헌금 하나도 안 받았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인터넷 신문에 나와요. 뉴스 신문에. 속으로 보면 참말로 너희들이 도대체 성경을 상고를 하는 예들이냐?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제가 이 지금 저기 그 전도사님하고 좀 대화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물어봐요. 무슨 말하면 그건 성경에 근거한 거냐? 성경이 어디 나와 있냐?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요. 사역자들은요, 뭘 움직이 사역자들은 내가 말을 하거나 내가 행동할 때, 내가 권면할 때나 내가 상담할 때 항상 스스로 내가 말하는 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되새겨봐야 돼요. 최소한 사역자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자, 봅시다. 이제 10절에 단에 기름을 바르는 날에 족장들의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까 족장들이 하나씩 시킨 거 있잖아요. 수레 하나, 소 한 마리 이렇게 시키는 것을 가지고 나올 때 또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나옵니다. 한꺼번에 나와서 우르르 바치지 말고 한 사람씩 나와서 하나님께 바쳐라.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재단해서 하나밖에 될까지 행동을 어떻게 할까까지 너희들이 자원하는 걸 하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금방 숙주나무 상하듯이 금방 우리 인간을 상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안 그래요. 이렇게 하고 하나씩 가지고 수레 하나, 소 한 마리 아무나 나오지 말고 한 명씩 차들에 나와서 하라. 이렇게 다 가르쳐 줄 때 사람은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반적인 한국교회,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 세상의 교회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틀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틀 안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운동할 때 무슨 운동이 있는지 거기 코치나 감독이나 또는 사범님이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손을 휘두르라 하지 않아요. 가면은 처음부터 딱 자세를 줘요. 자세를 올리고 자세만 배우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 자세 틀 안에서 열심히 그 자세를 갖다가 훈련하면 나중에 그 자세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제대로 스포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가가지고 그 감독 코치가 네가 마음 놓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골프채를 휘두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테니스채를 휘두르라 그런 코치가 어딨나요? 처음에 가면 어때요? 다리를 양 어깨에 벌리고 기마 자세로 하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그걸 많이 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1학년 2학년 때 제가 테니스 동아리를 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는 안 했지만 그때 제가 한마디로 테니스 동아리를 탈퇴할 뻔했어요. 왜? 맨날 기마 자세 서가지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은 이것만 하다가 저도 그 코트에서 탁탁 치고 싶은데 못하게 코트 발을 못 받게 해요. 어디서 그 발을 코트 안에 들고 오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날이 뭐냐? 그 쇠로 만들어진 큰 돌에 끌고 다니는 거예요. 또 6개월간을 그 과제를 거친 다음에 이제 벽치기 하는 거예요. 벽치기 자세 탁탁 하나 둘 그렇게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친 사람들은요. 나중에 뭐가 된 줄 아십니까? 테니스를 배드민턴이 있어요. 배드민턴이. 근데 그렇게 자세를 익힌 자들은요. 정말 프로처럼 서비스 넛에서 손으로 팍 던져가지고 여러분 그 맛을 모를 거예요. 쇼옥 들어. 선동열이가 공 던지면 시속 몇 킬로입니까? 150. 그렇죠. 선동열이가 공 던지면 150대요. 근데 보편적인 대학생들이 서비스 할 때 속도가 150이에요. 130, 150 나와요. 그 뭡니까? 프로 선수들은 180, 190, 200, 210 나와요. 그 속도가.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서비스를 내리 꽂을 때 그 샥 나가는 맛을 느끼려고 그러면요. 자세부터 떨어집니다. 자세 안 배우면 테니스 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톡! 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틀을 갖춰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진 틀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되고 그 틀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나올 때가 자원인 것인지 이런저런 틀도 없이 이런저런 규칙도 없이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건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체계적이고 기독교는 질서적이고 규범적이고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상실된 것이 바로 기독교가 허물어진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